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라면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. 또 집에서 라면을 많이 먹잖아요.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해보았습니다. 저는 오늘 어떤 라면을 할 거냐? 대주마늘 라면. 다들 아시죠? 되게 유명한 건데 한번 일단 완성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일단 대파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. 대파를 이 정도면 되겠죠? 다져줍니다. 대파를 다져줄게요. 대파를 다져줍니다. 라면이 되게 많네요. 일봉하면 끝나는데. 다들 많이 배고프신가 봐요.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덩어리로 넣어도 되지만 저는 대파를 다지는 편이에요. 대파를 일단 다져봤고요. 그러면 이제 마늘과 대파를 넣고 볶으면 돼요. 마늘 한 큰술. 먼저 한 큰술을 준비시키기 전에 불을 켜고. 이제 뭐 제 집 같네요. 네. 너무 능숙하게. 기름을 붓고 마늘 한 큰술. 다들 라면 끓일 때 마늘을 넣는 경우는 별로 없죠. 근데 마늘을 넣으면 맛있답니다. 종종 이 매니아들이 있거든요. 마늘 매니아들. 넣고 남기지 않고. 저 라면을 진짜 많이 먹어요. 너무 많이 먹어요. 그러니까 입맛 없을 때 사실 라면만 한 게 없거든요. 라면 먹고 계란 넣고 먹고 밥 말아 먹고. 너무너무 맛있답니다. 라면 하나만 끓이면 되겠죠?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. 고춧가루 넣어줘야 돼요. 그리고 액젓도 한 술. 위험했어요. 너무 위험했어요. 오, 매워. 해보는 거야. 자,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일단 다른 데 넣어둘게요. 라면이 완성되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바로 끓이면 돼요. 네, 왜냐면 어차피 넣을 거기 때문에 바로 물을. 이거는 진짜 바꿔야겠다. 이거 왜 자꾸 새는 거예요? 이건 진짜 바꿔야겠어요. 매번 쏟는데 다들 라면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는지 그냥 라면만 먹는다든지 어떻게 라면을 먹는지 궁금하네요. 가장 베이직한 라면.
나오니까 확 몇 개 해놓읍시다.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걸 잘 안 넣어요. 아니 잘 넣는데 많이 안 넣어. 마지막에 국물 먹을 때 좀 거슬려. 그리고 이걸 먼저 넣어야 돼.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죠. 나는 면부터 넣는다. 저랑 라면을 못 먹겠네요. 전 무조건 스프부터 넣습니다. 물이 끓기 전에 우려낸다는 생각으로 이 정도. 라면은 스프부터 넣어야죠. 우와, 마법의 스프. 아마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, 자취하시는 분들 라면 진짜 많이 먹을 거예요. 근데 뭐 컵라면도 좋지만 라면은 끓여 먹어야 더 맛있지 않겠어요. 아 그리고 저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너무 걱정 마시고 매 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저 너무 잘 지내고 있답니다. 너무 걱정 마세요. 라면을 아마 많이 먹고 있을 것 같네요. 어우 벌써 배불러요. 자, 그리고 이제 면을 넣어요. 여기서 이제 부스러기 안 넣는 사람 있어요? 안 돼요. 정말 안 돼요. 확실히 신라면은 그 매콤한 냄새가 세네. 야, 이 냄새는 솔직히 너무 사기야. 언제 맡아도 너무 너무 먹고 싶은 냄새야. 어우야. 어우야. 라면 계란 안 넣는 사람 있나요? 그렇죠. 계란 넣어줘야 돼요. 근데 오늘은 넣지 않겠습니다. 오늘은 그 맛 그대로 그 맛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 소스가 생각보다 막 짠 느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. 저는 라면을 약간 덜 익혀요. 뭐 퍼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약간 덜 익혀요. 저는 이상하게 덜 익힌 게 맛있더라고요. 먹으면서 익어가니까. 이쯤 되면 이제 이쯤 되면 들어와야죠. 짜라라똥. 근데 아까 물을 조금 흘려서 진짜 내 집 같네. 여러분 이제 좀 기다리면 돼요. 사실 뭐 다 거의 다 됐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시죠? 자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파 이제 투하해 보도록 할게요. 파를 그냥 수르륵. 자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. 저의 라면 다 되었습니다. 다 되었으니까 이제 먹을 준비를 해야겠죠?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국물 먼저 먹어줘야지. 라면이네요. 살짝 얼큰한 라면이에요. 젓가락이 왜 이렇게 긴 거야?
그냥 라면보다는 확실히 좀 더 진해요. 진하고 약간 얼큰하고 아우 죽이네요. 여기에는 이제 딱 야 여기 딱 이거 같이 먹으면서 딱 진료 상담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와 이거는 아 맛있네요. 아, 국물이 진짜 진해요. 아 진짜 이거 진짜 자, 드셔보세요. 제가 또 자주 먹는 제주 많은 라면인데 돼지가 빠졌어요. 네. 원래는 탕수육, 먹다 남은 탕수육을 냉동시켜서 넣어서 같이 먹곤 하는데 오늘은 탕수육이 빠진 버전이고요. 충분해요. 뭐 탕수육이 있으면 더 좀 더 풍성하게 많은 맛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. 여러분들 라면 되게 가벼운 음식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더 특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우야 라면을 보면서 같이 해드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음식으로 앞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 저의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또 만나요. 보고 싶네요.